자, 다음은요. 오늘 굉장히 알차네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Q&A 시간입니다. 오, 진짜 많다, 오늘. 오늘 정말 가득 써주셨는데 멤버들 한번 저기요? 이거 서화 뽑을 거 보인다. 저요? 아 근데 이거는 이미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네? 뽑아보세요. 됐다. 뽑은 사람 읽고 있을까요? 아, 오케이. 열심히 골라볼게요. 리더, 렛츠고. 난 좀 이따. 그러니까 이게 너랑 여친 플러스 가상 여친. 그러니까 너랑 여친이랑 남자인 친구랑 셋이 밥을 먹는데 친구가 깻잎 김치를 못 때리니까 너의 여친이 깻잎을 잡아주면 질투나.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나랑 너랑 그러니까 나랑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본인을 생각해. 그러니까 나랑 자 원어스 본인과 본인의 가상 여친이 내 여친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여친과 그리고 친구인 남자가 있어. 네, 본인의 남자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셋이서 밥을 먹어. 근데 친구가 그러니까 내 남자인 친구가 깻잎 김치를 못 때. 깻잎을 못 때. 젓가락질을 못 하는 게 못 때. 이거 엄청 유명한 거잖아. 어, 못 때. 근데 내 여친이 깻잎을 그 못 때니까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질투 나냐? 잡아주는 거? 어. 질투 나냐고? 어, 질투 나냐고. 그 약간 어, 그... 또 질투 이거 아니면은 떼서 밥에 얹어주면. 아. 아 떼지는 거는 나는 아 이거는 말할 것도 아, 없지. 아니 이 시국에 젓가락을 그렇게 대.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MBTI인가 MBTI. 어, 그러니까 MBTI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시국인 걸 빼. 어 그냥 야, 그걸 빼고 이 감정에만 충실해.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그 나한테 부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너 먹지 마 그러면. 너 먹지 마. 나 젓가락질 잘해. 아 저게 진짜 잘해. 아, 먹지 마. 자 소원을 빼고요. 그 남사친이 여자친구 남사친이야? 내 남자친구 남사친이야? 내 친구 내 남자친구야? 내 젓가락질 못해. 친구를 잘 못해.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왜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가? 아 너랑 친구가 있는데 너 가상 여친이 와서 아. 왔어. 어. 나 거기 가는데 어 와 하고 왔어. 셋이서 밥을 먹는데 깻잎이 있어. 네 친구가 못 돼. 근데 네 여친구가 그걸 해주는 거. 그냥 둘이 먹고. 어 난 싫어. 네, 한 명 말해. 질투 나 안 나? 나는 거죠. 아, 나 잡아준 것까지는 친절까지. 네 떼서 밥 위에 얹어줘. 아 이건 좀 문제야. 네 갑자기가 그래서 나 안 나. 어? 나 아니. 아 나 되게 궁금해서 그래 진짜. 야 진짜 어이없지 않아? 거의 없는 아니, 시국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질투보다는 왜 어이가 좀 없어? 좀 서운하지 않나? 자 서운 의견 들어보자. 왜 어이가 없어? 일단 그 밥에 묻히는 것도 그렇고 이 시국 때문에 존중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 안 되는데 그 와 뭐라고 해야 돼? 질색한다 두 분들이 지금 아주 네? 아니 그 둘 다 이해가 안 돼 사실. 이게 지금 그 사실 그 그러니까 지저분함과 그걸 떠나서 질투함을 질투를 나는 사실 아. 싫은 이유가 이렇게 깻잎을 뗄 때 그 남사친도 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걔가 이렇게 떼는 거 고민하는 동안 여자친구가 계속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신경 쓰여서 그걸 떼줬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 별로. 아 근데 약간 신경이 쓰이지 않고 원래 그렇게 해주지 않아. 근데 반대로 여자친구가 나도 깻잎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꿀먹 싫었을 수 있어. 아 그치 그랬을 때. 아, 자 이거는 굉장히 예리한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먹을 수 있는 아, 그런 느낌. 있어야 됐을까? 네. 네가 믿음이 좀 빨리 먹어 나 먹게 약간 이런 어... 오히려 제가 그 여자친구 입장이었으면 그 남자친구한테 툭툭 치면서 눈치 줬을 것 같아요. 전 떼줘라. 차라리. 이 질문은 나도 삐지는데 삐지는데 나왔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입에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밥이 입에 먹여주는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생각이니 그럼. 오케이 다음 질문 갈까요? 하성이는? 아 나는 하성이는 젓가락 잘 못해요. 은근 유격대. 하성이는 남자인 게 아니라 그 남자인 친구야. 제가. 그 남자인 친구. 아니 나는 그 남자인 친구야. 깻잎 잘 못 떼는 거 원어스네요? 원어스네 니네? 내가 밥 먹으러 왔어. 아 나 그럼 더 싫을 것 같아. 해줄 수도 있지 나한테. 아 싫어. 그 전에 누가 나한테 해줬어야지 그러면. 그치 이제 누가 나한테 눈치껏 해줬어야지. 동구랑 동구 여자친구랑 하성이를 보러 갔는데 동구 여자친구 하성이가 어땠는가 올려주고 밥이 있다가 근데 난 이상하게 사실 벌어지게 저한테 내가 떼줬을 것 같긴 해. 나는 그냥 먹지마 먹지마 할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내 주성이 얘기한 게 밥에 올려주는 것도 이해야. 아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거는 케바케일 것 같아. 뭔가 신뢰감 차이일 것 같아. 신뢰감 차이. 달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먹어. 어 다르네. 아 난 괜찮다. 오, 오 진짜. 솔직히 괜찮. 말도 안 돼.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남. 오. 일어남 말고. 바로 깨만는데 깻잎으로 얘기해. 깻잎. 장난하는데 방금 손 들었던 사람 있잖아. 그 자리에서 깻잎 절대 못 던져. 한 마디 절대 못 던져. 절대 못 맞을 거 내가. 아니 마음에 담아놨다가 나중에 얘기함. 그건 더 못하지. 진짜? 힘드시. 아니야 있는 분들도 계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아니 또 맛있게 뭐 밥 먹는 건데. 저 왜냐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얘기하자. 자 그래. 그래 다음 질문. 질문. 제가 할게요. 언제냐 깻잎이. 자 깻잎 먹지 마. 안 좋아. 더는 잘못 걸로 할 거예요. 네. 깻잎. 자 다음 질문. 휴가 받으면 하고 싶은 것. 와. 한 번씩 이렇게 쩔쩔쩔 한번 가볼까요? 지금 떠오르는 걸로. 뭐라고? 떠오르는 거. 휴가 받으면 하고 싶은 것. 그 운동 먹자. 운동 말고. 좀 색다른 운동이라고 말해봐요. 좀 색다른 운동이라고. 전화기 형은 나 수상 스포츠. 수상 스포츠. 아, 이 지금 지금 9월 지금 9월 지금 여름에 여름에. 아 여름에. 어차피 휴가 겨울에 못 받을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뭐 상황 그런 거 떠나고 말하자면 저희 여섯 명의 여행. 와. 아 진짜 좋은 풀빌 하나 빌려가지고 가고 싶어. 오. 레이브니. 쏟아. 예. 그런 날이 오길. 그럼 이번에 가까봐요. 어? 그래 이번에 다녀오자. 아, 이번에 가? 아, 같이 가자고요? 영광이야. 아 뭐야 다 뭐야? 오케이 오케이. 서훈은? 저도 형이랑 좀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 같이 놀이공원. 아 너무 좋죠. 아니 다 같이 간 적 없는 거 같아. 그 A로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도 아니 그 해외 D로 시작하는 데 에버라인이요? 에버라인? 아 우리 노래공원이구나. 에버라인? 에버라인? 좋아요. 오늘 여기 에버라인? 아 이거 기였어? 아 순간 난 에버랜드 아유 뭐야 새로 또 옆에 뭐라 생긴 줄 알았어. 에버라인에서 함께하는 게 좋죠. 그쵸 여러분들? 맞아 아무래도 에버랜드를 가려면 타는 전철 이름도 에버라인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저는 영조 형이 말을 해가지고 저는 스케이트 타러 가고 싶어요. 오~ 저는 스케이트 타는 거 좋아해서 스케이트 타러 가고 싶어요. 오! 오. 나는 진짜 스키장! 아! 나는 스키장 가고 싶어 진짜! 또 이제! 아 스키장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스키 19살 20살 때 이후로 한 번도 타본 적 없었어. 연습생 때 저랑 아동이랑 건이는 나중에 왔고. 맞아 저는 스키장을 갔지만 스키는 못 탔어요. 한 저녁쯤에 왔었나? 밤쯤에? 그래서 같이 밥 먹었고 이제 웅이랑 이제 그 아 옛날이어서 스키 타고 저는 보드 타고 이제 맞아 막 상급자 코스를 갔는데 제가 보드를 진짜 못하거든요. 상급자 코스를 갔어. 왜 갔어? 객기. 근데 나는 스키 좀 잘 타는 편이었고 그래서 상급자에서 갔는데 소용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빠르니까 내려가다가 한번 중간에 멈추고 다시 내려가다가 멈추고 계속 이런 저는 그러면 소용한테 일부러 S자로 촥 하면서 눈앞을 촥 뿌리고 이런 식으로. 오 잘 타네 나름. 근데 또 스키는 좀 스키랑은 보드랑 좀 다르죠. 네. 아, 보드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보드는 진짜 어려워요. 저 스키는 진짜. 그럼 뭐예요? 잘 못한. 네네. 그날이 이제 보드 인생에서 두 번째 타본 날. 이러면 잘 타는 거죠. 네, 상급자 코스. 난 둘 다 안 타봤는데. 진짜. 나는 근데 넌 나도 두려워. 어? 넌 썰매 타자. 여기서 썰매 타자. 상급자 코스가 썰매 타. 아, 썰매 타자. 그럼 언니 건이는 먹는 거 제외. 저는 혼자 여행 가보고 싶어요. 왜요? 혼영. 혼영. 안 해본 거예요, 저? 혼영. 혼자 영화는 본 적 있나? 있어요. 혼자 영화는 많이 보지 않아? 그러니까. 맞아. 근데 저는 워낙 그냥 같이 하는 걸 좋아해서 여태까지 같이만 해보다가 혼자 여행을 가보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든? 배달 잘 되는 지역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가서 배달이요? 아 현재 이제 밤늦게는 또 그러니까 더 나가보다는 그래도 바다? 너무 사람이 없진 않았으면 좋겠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지만 외로우면, 나 말고 사람들은 있었으면 좋겠어. 외로우면 연락해요.
올 거예요? 아니요, 저는 씹을 거예요.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다음 질문 뽑은 사람 서호 이건가? 자, 뉴 투문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상은? 또 그게 있지. 뭐? 그거 우리 그 뭐야? 그 뭐였지? 아, 예, 그 뭐야? 그 아, 시어터 데뷔했습니다. 매정 오빠. 매정 오빠. 어, 왜요? 왜 말해봐. 아, 왜냐면 그때 되게 풋풋했어 우리. 뭔지 알아? 지금도 풋풋해. 내가 더 풋풋했다. 약간 풋사과 느낌. 우리 지금 약간 여기 사과 있네요. 네, 사과가 있네요. 아, 귀여워. 그거 추천하고 싶은 거죠? 네, 매머포. 아, 미안해. 그거 매저 오빠 아이고, 매저 오빠. 저희가 데뷔 전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 올레티비였나? 예. 네. 맞아. 올레티비 데뷔하겠습니다. 올레티비 데뷔하겠습니다. MBC야. KT 매저 오빠 영어창. 매저 오빠 MBC야. 죄송합니다. 심지어 100분이 맞아 해주셨어. 고마워. 추천 영상은? 추천 영상이요? 이유 있어요? 더웠어. 더웠어. 저는 매운맛. 매운맛 좋아요. 그 재밌었어요. 아, 매운맛 진짜 재밌었죠. 매운맛 전 제가 저희 영상 보면서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웃기 좀 힘들었는데 맞아. 그거는 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웃으면서 보더라고요. 어, 너무 재밌어요. 3는 저희도 원해요. 이거 꼭 영상 올려주세요. 3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도 원해요. 3 기다릴게요. 근데 매운맛 때 진짜 재밌었는데. 시즌 1, 2 둘 다 저희 너무 재밌게 촬영했 거예요. 맞아요. 다음 질문 가볼까요? 용. 아, 오케이. 또 저는 오늘 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파티잖아요.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각자 가장 좋아하는 캐롤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좋아하는 캐롤? 시훈이는 좋아하는 캐롤 있지 않아요? 저요? 저 뭐 좋아하죠? 어? 아, 나 이거 제일 좋아해를 되게 많이 들어본 사람으로서 다 좋죠 뭐 캐롤. 그냥 시원이는 그때 기분이 좋으면 그런 말을 하긴 해요. 맞아요. 네. 사실 캐롤은 뭐 따지기보다는 다 좋아가지고 캐롤 나오는 순간부터가 굉장히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면 시원이 생각할 동안 뭐 이름부터 빠르게 한 소절씩 한번 불러. 그러면 라스트 크리스마스. 아. Last Christmas I gave in my heart the very next day. 네, 그쵸. 아, 여기까지. 감미롭다. 귀 녹았어. 저 있죠. 뭐요? 이거 되게 생소한 캐롤인데. 뭔데요? 캐롤. 좋아요. 네, 이거 되게 좋아요. 캐롤송이야, 캐롤송. 방금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불 꺼달라고 하고 싶었어. 바로 이거 커플에서 바로 넘어가줘서 고맙습니다. 영정? 저는 저스틴 비버의 미스터. 뭐라고요? 미스터라고 말해. Under the mistletoe.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몰라 그거예요? I'm Korean. 그 우리 작년에 크리스 캐롤 부른 거요? 맞스 캐롤 메들리 레디 부른 거에 제일 앞에 한 소절 불러드린 거 기억나요? 체스터. 아, 그거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저스틴 비버님 노래. 이게 원래 오리지널 곡이 있고 비버님이 리메이크했어요. 어셔님이랑 같이. 그거는 제목이 뭐였죠? 체스터. 아, 크리스마스 송이야 그냥 제목. 크리스마스 송 맞아요. 네. 헷갈렸어요. 저는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해주세요. 그거 스노우맨 노래 좋아해요. 씨야. 아. 스노우맨. 그 가사 모르겠어. 스노우맨. 이 노래 좋아. 화동이는? 화동이 형은 쌍화탕이 좋아하잖아. 나 쌍화탕 제일 고민이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그 뭐였지? 아. 뭐야? 메리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였나?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 때면
뭐지? 뭐가 피어나지? 뭐가 눈꽃이 맞을걸? 피어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것처럼. 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권이 형은요? 저는 아무래도 All I want for Christmas. 아 이게 근본이지. You 몇 살까지 믿었어요, 다들? 난 몇 살까지인지를 모르겠어. 난 좀 빨리 깨우쳤던 것 같아. 아, 난 다섯 살, 여섯 살 때 난 다섯 살, 여섯 살? 난 봤어. 엄마, 아빠가 선물 놓고 가는 거. 산타 선물 정리하는 모습도 있잖아. 아, 나는 그때 진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흐릿하게 내가 그걸 놓고 가는 걸 봤어, 엄마, 아빠 선물 위에다가. 그래서 그 후로 형은 어떤 생각을 했어? 아, 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구나. 와, 우리 권학이하고 권이가 그 생일 뭐 생일이 그 이쁜 짓 많이 해가지고 진짜로 선물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엄마 아빠가 주고 간 거잖아 해가지고 그때 당황하셨었지. 혹시 형 동생도 있잖아. 권이 권이도 형 때문에 혹시 정체를 알게 됐어? 권이가 그렇진 않았고 권이가 그랬었어. 그게 뭐냐 이 사탕을 선물 주셨다고 이랬는데 아니야 그 엄마 아빠가 준 거라고 알았었지. 아 동생이 동심을 지켰고 깨달음을 줬네. 깨달음을 그때는 동심 난 없어. 난 미신 맞아. 그때는 알아채버렸지. 이게 사탕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주는 거구나 하고 깨달음을 그때부터 이제 갖고 싶은 크리스마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달라 했었지. 아 현명하구나. 형은? 형은요? 나는 5학년? 초등학교? 어? 되게 오래 믿었는데. 오래 믿었는데? 5학년 때 나도 엄마한테 진짜 기억나는 게 그 AK 프라자의 CGV가 있었어. 네. 거기 옛날에 피규어 파는 곳이 있었는데 그 스파이더맨 피규어가 3개 나왔거든. 그때부터 피규어 그거를 엄마한테 엄마가 사탄 거 아니까 사달라고 했던 거 같아. 근데 안 사주셨어. 아 LG 프라자 아니고 삼성 프라자였는데. 삼성 프라자였어요? 어, 삼성 프라자였어. 나는 7, 8살인 것 같아. 그때쯤에 딱 그 인형 가게에서 약간 눈치를 챘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인형 가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 물건들이 있잖아. 물건들이 있어. 그리고 그 인형 가게가 인형으로 약간 포인트를 쌓으면 약간 교환해 주는 그런 거였는데. 오, 예. 신기해 너.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내가 아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 그게 아마 아 그 힐리스라고 아나? 아 힐리스. 동지 알지? 누구나 갖고 싶었던. 네, 그래서 아 이거 되게 갖고 싶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상품이 산타의 선물이 된 거지. 아 그래서 나는 아 이렇게 됐지. 네. 아 근데 이게 8살 때인가 9살 때인가 되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때였습니다. 저도 나이는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놀이공원에 이제 산타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공연하면 나는 그분들이 항상 약간 초청받아서 온 줄 알았었어. 그래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보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서 열심히 손 흔들었는데 딱 뒤돌아서 왔는데 여기서 산타 포토타임을 하고 있는 거죠. 엥? 엥? 이래서 그때 알게 됐죠. 산타 어느 명이었어? 분신술. 오잉? 오잉? 이래가지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나는 산타 할아버지가 매번 이렇게 놀러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맨날 보면서 저 무슨 선물 주세요 이랬었는데 딱 뒤도는데 산타가 두 명인 거지. 한웅이는? 나는 아직 기억나는 게 그 유치원에서 그 뭐지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난 다행히도 저 두 명을 만났다고는 그러지 않았었어. 그래서 한 7살 때까지 믿었던 것 같아. 6살 때까지 믿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집어넣어가지고 항상 이러시나요? 집어넣어가지고 풍채가 있으시죠? 항상 약간 특이점 뭔지 알죠? 그 무조건 꼭 마른 산타 할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아. 항상 풍채가 있으시죠? 그럼 이렇게 맨날 안기가지고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막 이랬던 거 기억이 나요. 네. 뭐 때문에 깨달았어요? 아, 언제 깨달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건? 초등학생 때 그랬던 기억이 나. 나는 어쨌든 간에 그걸 알아차린 거야. 어쨌든 간에 알아차린 상태에서 초등학교에서 그 찬반 그 되게 싸우는 느낌으로 막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는 있어. 아니야 없어. 약간 이런. 내가 없어 팔 없어 팔았어.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니까 이러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없다는 애들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랑 눈이 딱 마주친 거지. 그래서 없다니까 이러다 딱 눈이 마주치고서 아 깨달았지. 있는 척을 해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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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할아버지 있어 이러면서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있어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저는 다섯 살 때는 환웅이처럼 유치원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맞아. 근데 수염 치렁치렁하고 되게 무서웠어. 나는 그때 엄청 커다래서.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좋은데 나 안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서워서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 그랬을 것 같다. 그 다음 해에는 뭐 갖고 싶은지 쓰라고 수업 시간에 썼어. 애기 때 뭐가 갖고 싶어요 쓰고 이제 이거는 절대 비밀이니까 안내문을 선생님 가방에 넣어주셨는데 내가 그걸 궁금해서 열어봤어. 그래서 부모님께 가는 안내문에 이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은 이거고 이걸 언제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산타와 함께 배달을 할 예정입니다. 보고 메일로 보내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메일이 없었어. 있었어. 있었겠지만 그게 막 많이 쓰지 않아. 내가 보고 내가 엄마의 꿈을 지켜주고 싶어서 안 본 척했어. 보자네. 그리고 속아준 척을 그해 유치원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딱히 막 믿었다 안 믿었다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럼 혹시 여동생들은 너가 도와준 적 있어? 할아버지나 약간 이런 걸로? 아니 저희 집이 딱히 막 산타의 그 막 진심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사실 뭐 갖고 싶어? 그냥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선물 따로 산타가 주는 선물 따로 약간 이랬어. 이야 위치 위치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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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유보?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유보 산타가 줬으니까 약간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오. 보통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 잘 말해서 너가 받은 거야 이러고 넘어가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3명인데 그러면 3곱 2하면 6개를 매년 6개를 준비해. 어머. 제가 애기 땐 셋째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두 명이 10만 효도하세요. 효도하세요. 네, 할게요. 그래서 요즘에 유치원 편지에 한자랑 영어랑 섞어서 쓰신대요. 아 맞아. 애기들이 못 알아보게. 똑똑하면 더 알아보게. 어머님도 한자는 어려우시잖아. 나이스 못 봤어. 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두 개가 잘 어울려서 두 개를 같이 뽑았어요. 오케이. 워람이 막방까지 너무 수고했어. 이후로 너 원어스 곁에서 함께 걸을게. 따뜻한 결분에 많이 사랑해 이거였고요. 요 고마워. 그래서 이거랑 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서 2022년에 이루고 싶은 일. 뭔가 이거 막방하면서 2022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그 밑에 약간 환웅아 사랑해도 써있긴 했어요. 2022년에 이루고 싶은 일. 저는 2022년에 이루고 싶은 건 어쨌든 저희가 활동을 2022년에 할 거잖아요, 다음 앨범을. 근데 제가 막방 팬싸 때마다 얘기를 하면 꼭 이뤄져요. 저번 팬싸 때 제가 음방에서 달린 데 보고 싶다 했는데 어쨌든 한 번 되면 음방을 했잖아요. 이번엔 조금 어려운 걸로. 이번에 저는 다음 팬싸, 아 다음 앨범에서는 미니 팬미팅 할 겁니다. 사복권으로. 큰 거? 큰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원스 대상 받기. 와! 이뤄져 이뤄져! 이뤄져! 원스 대상 받기. 가보자. 사실 대상은 좀 어렵지만 이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 좋겠다. 아! 이제 음악방송 1위 했으니까 시상식에서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 네. 가보자 가보자. 내년에 더 열심히 해봅시다. 또 뭐 이루고 싶은 겁니까? 저는 다음 활동에는 뭔가 1위 음악방송 1위상을 5개 이상 받아보고 싶어요. 받아볼 것 같아요. 활동 청소년들이 도와주면 했었어. 지금도 말해줘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예, 일주일만 받아도 5개 넘. 그렇죠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잘해보자.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잘해보자. 어? 좀 더 공손하게 해야죠. 공손하게 해야지.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게. 서울은 뭐야? 저는 세계에 가기. 오 그거는 진짜 저 이루고 2022년을 이루고 싶은 거는 다 같이
어우 정정 다 같이 내가 만든 요리로 네, 다음 이도영 혹시 뭐 있어요? 이도영 매글 시하지 않아요? 거, 내가 만든 거 안 먹는 거 아 그게 격돌 내가 만든 요리로 요리로 파티 와 파티니까 배달 음식 시켜야 돼 어. 얘 만든 요리도 있고 나 다림들과 그 파티를 함께 하고 싶어 우와 아니, 아니 잘할 수도 있잖아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손대는데 몇 분은 이도영은요? 파티 안 가기 파티 안 가기 나는 좀 이루고 싶은 거다 좀 내년에는 좀 마스크를 안 끼고 눈치 안 보면서 대면 했으면 좋겠어 사실 눈치 안 보면서 하고 싶어 이거 판때기 없어졌으면 좋겠어 예전에는 막 손도 잡고 맞아.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네. 애틋한 사이 같은 느낌 뭔지 알아? 맞아 그 약간 그 유리 벽 사이로 되게 만날 수 없어 만날 수 없는데 그래 맨날 하이파이브도 막 하고 그래 고생했으니까 이랬는데는 아 통통통통통 이제 약속 어 통 우리 맨날 달림들 손 다칠까봐 반지 다 빼고 오고 막 이랬었잖아 맞아 맞아 그랬었는데 진짜 좋다 좋은 소원이다 형 좋다 저 면회 와주는 기분이에요 우리 견이 면회 자주 감옥에 갇혀있고 감옥 살이하는 견이는 어떤 게 소원이에요? 저는 감옥 탈출하는 기 바로 갈 저는 아직은 없어요 솔직하게 없어요 없어도 얘기해줘 그냥 없는데 뭘 얘기해 어? 왜 솔직한 게 아니지 요즘 약간 지금 방금 조세호님 마음 이해했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직은 없고 생각이 나거나 정해지면 나중에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오케이. 저는 현재에 너무 만족을 해서 아직은 없습니다 멋있다 우리도 만족을 하거든요 다섯 명 그죠? 뭘 안 했거든요. 그죠. 예. 살짝 찔린 거죠. 하고 말거든요. 아, 살짝 찔린 거예요. 아, 저는 살짝 현실. 저는 내년에는 약간 별로 안 짜식아. 동주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옆에서 안 들렸어. 마이크 떼고 깜짝거리면서 키 크기? 우선? 왜냐면 무슨 사람 내가 다 기억할 거야. 시야 갑자기 좋아졌어 지금. 빨리 웃어요. 하니가 기억할 수 있게. 빨리 웃어. 하니가 다 기억한대. 저는 서우가 오늘 화덕이 잡대 그냥 저는 비싼 엄마 아빠 선물로 약간 효도 플렉스 오 얘는 진짜 치맹장고 아 아니 난 딱 어렸을 때 정해놓은 게 있어 그 가수 꿈 꿨을 때부터 딱 정해놓은 게 있는데 아빠는 진짜 멋있는 포르쉐? 정장 하나 정장 그 포르쉐는 너무 걸릴 것 같아 진짜 슈트로 진짜 딱 멋있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일상복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너무 각 잡힌 걸로 맞춘 정장 캐주얼 정장, 캐주얼 정장 같은 거 진짜 네. 멋있게 쫙 비싼 걸로 맞춘 정장 해드리고 싶고 엄마는 그 백 오! 야, 진짜 백 진짜 멋지고 예쁜 걸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거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거. 아, 그 정도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거는 아무리 걸어도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고요 저는 딱 진짜 멋있는 하나 딱 해가지고 그렇게 엄마 아빠 선물을 결혼기념일에 하는 게 제 그 목표인데 내년에는 꼭 이룰 수 있기를 왜냐면은 그 상장 관련돼가지고 그거 뜬 거 아시죠? 그 이후로 와우 제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화이팅!